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정프로 화장실 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두 분일 것 같습니다. 뭐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두 분,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두 분의 실전 매매 강의인 거죠. 아, 저도 이제 빨리 이 강의 좀 듣고 매매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두 분의 강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세트로 엮여서 실전 매매는 아마 이 강의 정도만 충분히 들으시면 뭐 더 이상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는 이제 더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에 또 뭐 보충 수업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네, 뭐 지금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불만 가득한 목소리에 Q&A하고 보충 강의를 또 한 4시간 정도 더 찍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가 네. 일요일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제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지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뭐 비용으로 뭐 한다, 너무 건방지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면 한번 들으시면은 그러면 아, 지금 이 주식은 왜 들고 있어야 되냐, 이 주식은 왜 팔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관리해야 되느냐, 이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조금 더 부연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요. 제가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차트의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올려주세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찍기를 지금 찍었는데 나중에 7월에 8월에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되게 건방지죠. 많이 그래 위험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막 빠져버렸어. 그러면 뭐야 이거 이론적으로 이렇게 강의했는데 실제로 빠졌네. 뭐 이렇게 제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건 맞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네네. 강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강의다라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좀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좋은 종목 사서 그냥 길게 들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오늘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네? 관리라는 얘기거든요. 관리. 우리가 주식을 그냥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묻어놓기만 하면 네. 돈을 잘 벌 것 같았으면 그동안에 돈 잘 벌었겠죠. 근데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한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은 뭐 한 종목 사면 10년 들고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처음 아까 뭐 평생 들고 갈 주식 찾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평생 들고 갈 주식처럼 생각하고 샀다가 아니네? 아니네 하면 또 교체 매매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런 버핏이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경기 민감주를 까고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했다가 아니네? 경기가 그렇게 타격을 안 받네? 하니까 베리골드 같은 거 다시 까고 뭐 쉐브론 같은 기업도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매 기술이 내가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마 박 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강의를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워낙 이제 실전에 또 강하시니까. 네. 아, 정프로도 어떤 하나의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결코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종목을 고르고 내일 죽을 것처럼 매매를 한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무서워. 아, 근데 좀 이해를 못해서 제가 곱씹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갈 종목처럼 딱
선택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되. 예, 아, 매수할 때는 신중하게. 그 아니 선택할 때는 그렇게 하고 매도를 할 때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항상 그렇게 한다. 정프로의 원칙입니다. 자, 뭐 깊게 생각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요. 아, 가볍게 넘어가죠.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이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박경장 부장님의 강의 실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아까 좀 이어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예, 관심 섹터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네. 더불어서 지금 직접 투자를 위해서 이런 걸 여러분 들으시니까 뭐 말씀 좀 드려보면은 제가 또 아까 삼성전자 예를 또 들면은 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을 또 엄청 기분 나쁘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삼성전자 매도시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있는데 관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100주가 있으면 20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런 관리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런 표현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근데 진짜 강의 들어보고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다. 정말 매매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그러면 너는 실패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 아시죠? 저희 실패 많이 합니다. 실패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이 우리 3%에서는 저한테 한 번도 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질문을 하는데 실패 많이 하는데 어떤 때 실패하냐면요. 어떤 때 실패하냐면 내가 세우는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솔직히 고백을 하면 내가 세워놓은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실패한 거지 내가 세워놓은 원칙대로만 하면 실패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원칙을 항상 이건 고전이에요. 네.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정해라. 그리고 지켜라. 이건 고전이거든요. 네네. 고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매 원칙이 없는 분들은 만드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7월에 연기 제가 굉장히 독특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7월에 연기금이 8,400억 순 매도했더라고요. 연기금이요? 네. 이번 달에만? 네, 이번 달에만 8,400억 순 매도했더라고요. 그런데 매수한 종목과 매도한 종목을 리스팅해서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일단 매도한 종목을 볼게요. 1위서부터 순서대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LG화, 기아, 신한지주. 이게 순매도? 매도. 예. 상위? 예, 매도 상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얘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일단 반도체가 있고요. 네. 2차전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있고요. 우리나라 진짜 제일 잘 나가는 3대 업종이네요. 그렇죠. 뭐요?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3대 업종을 연기금이 그 업종이 향후에 안 좋을 거라서 팔았겠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죠. 이건 뭐냐면요. 그냥 지수를 판 거예요. 시가총액 1위서부터 지수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 위에 시장을 그냥 일부 판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줄인 거죠. 그게 그냥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그 위에 있는 순매수를 한번 보세요. 네, 순매수 종목. 순매수를 보면 1위가 삼성 SDR 썼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전기, 그다음 더존비전, SK 바이오팜, 한미아품, LG노테, DLENC, SKC, 레오켄바이오 이렇게 됐거든요. 아, 제가 진짜 종목 많은데 어떻게 순매수 종목이랑 겹치는 게 한계가 없네. 그러세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전문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기금이 얼마큼 샀다? 뭐 샀다? 그러면 살 때는 얘기 안 해줘요. 아, 산다 말이죠. 네, 산 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들려줘요. 많이 그렇게 알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 순매도한 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야. 순매수한 건 앞으로 좋을 거란 표현 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매매 이렇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보면 순매수 종목 보면요. 삼성 SDI는 2차전지잖아요. 밑에 있는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은 팔았는데 SDI는 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파, 한미약품, 레오컨바이오, 여기 제약바이오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4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IT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음흠. 그리고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ERP에 있는 더존비전 들어있고 이노텍이 들어있고 그리고 건설에 DLC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제 그냥 생각이에요. 야 이게 지금
맨 1등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1등 말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조건 이 교집합을 해보면 그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왜냐하면 맨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때려맞아 지금 프로그램 때려맞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2등에 있는 애들 중에서 네? 중에서 이슈가 있어 얘들은 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스토리가 다 있어요 아. 올 하반기 이슈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슈가 있어 그러니까 먼 이슈가 아니고 당장의 이슈가 있는 애들 중에서 실적이 이번에 좋을 거야.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거기다 이제 정프로가 안 갖고 있어. 요런 판단도, 요런 판단도 했겠죠. 그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제 까봐야 아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당장의 이슈가 있는 SDN 당장의 이슈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들을 살짝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이런 쪽으로 가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연기금이 만약에 저 순매수 순매도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매도한 종목을 연기금이 다 샀다. 네. 그럼 지수가 어떻겠어요? 많이 올랐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얘네들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슈가 있는 2등, 3등 애들을 산 거 보니 네. 지금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으로 들어가 있구나. 얘 거래를 하는 걸 봐서도 네. 지금 개별 이슈로 들어가는구나. 전부 장세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읽혀지는 네. 7월에 일주간의 거래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게 느껴져서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저 전문님께서는 오늘 시장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건 한번 시청자들한테도 한번 좀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느끼셨던 포인트 같은 게 혹시 좀 있었습니까? 오늘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네. 험악한 분위기에 저녁 방송했었잖아요. 험악한 분위기.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기술적 지표 하나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파생 매매할 때 네. 이런 정도의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잠기면 그날은 팔고 싶어도 안 파는 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이제 들어오는 국면인데 그 반등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한번 다음 주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아.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올라가고 오늘 우리 시장 반등 들어가고 네. 그렇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아주 센 반등은 아니에요. 네, 아주 센 반등은 미국 시장처럼 이틀 정도 빠졌는데 하루 올란 게 이틀 조정치를 한 방에 다 잡아먹는 장악형 양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 우리 시장이 아주 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A, B, C로 그렇게 빠지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게 B파 그냥 소폭 반등인 건지. A, B, C가 뭐예요? 예, A, B, C가 보통 이제 올라갈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올라가고 네. 이제 빠질 때는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 원래 그런 게 있습니까? 엘리엇 오파동 예, 파동에 대해서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B파 반등인 건지 아니면 네. 이번 하락을 다 장악하는 네. 그런 장악형 양봉으로 이번 주를 마치는지 아.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연기금 이렇게 동량을 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네. 방금 이제 이 연기금 동량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왜 연기금은 이런 매매를 했을까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아. 있는데 부장님 말씀대로 인덱스를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인덱스 상위 종목 중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인데 왜 얘는 순매수가 났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네. 뭐 한 140조라고 네. 하면 절반은 국민연금 자체에서 운용을 하고요. 네. 나머지 또 70조는 아웃소싱을 줍니다. 저희 같은 운용사한테 네. 줘서 네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기금 매수로 보이지만 이게 그냥 개별 운용사 자문사에서 연기금 자금을 받아서 치고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기금 돈으로 계산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연기금으로 찍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최근에 연기금은 계속 이제 비중을 그 목표한 그 주식 비중만큼 줄인다고 계속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펀더멘탈 분석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팔았는데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DI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순매도가 순매수가 나왔잖아요. 예. 그 말은 연기금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아웃소싱을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운용사에서는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 종목들을 매수를 아. 많이 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스톡캐스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보조 지표입니다. 네, 투자하실 때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슬로우 스톡캐스트. 그래서 자. 지금 이 순매수 종목들은 네. 한번 제가 봐도 다 종목들이 스토리가 있고 성장성이 있고 다 괜찮은 주식이잖아요. 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연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 한번 좀 워낙 이제 큰 돈 흐름일 테니까 그런 것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건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예? 어디 가면 나와요 이거는? 연기금 뭐 샀다 이런 얘기는? 아, 이게 종목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예.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예. SDI 이러면 7월부터 순매수를 투자자별로 보면 예.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예. 그 기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 종목 다 나와요. 종목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보면 다 나옵니다. 들어가서 대형주는 보면 되고요. 이렇게 예. 이제 뽑는 거는 예. 그냥 이렇게 연기금에서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에서 예. 거래소에서 이게 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예. 집계를 해요? 네, 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왜 나한테 안 보내주지? 아, 옛날에 보내주면 이게 자기 열심히 찾는 거죠. 아, 찾는 거예요? 네. 아, 보내주는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도록 자금 일부를 박 부장님한테 네. 맡기시면 아, 제가? 박 부장님이 그걸 보내드리죠. 아, 다 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네. 자, 그리고 한두 개만 더 살펴볼까요? 예, 지금 네. 이번에 2분기에 좀 재밌는 뉴스 하나가 있어갖고요. 네. 하반기 시황의 핵심 키워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아니까요. 네. 그럼 화면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화면보다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2분기 S&P 500의 상장 기업의 실적이 YOY 65% 증가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상입니다. 네. 지금 예상치예요. 지금 실적 시연 들어갔으니까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산업주가 작년 대비 YOY로 570%, 이민 소비재가 271%. 에너지가 225%, 자재 115% 증가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월가 수치를 그냥 제가 그냥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기술주는 약 31%. 왜냐하면 기술주는 뭐 작년에 아주 개판치지는 않았으니까 네. 31% 증가 예상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그러면 산업주와 에너지주, 자재주가 이번 실적 발표 나올 때 주가가 폭등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습니다. 작년 EQ가. 그래서 기저효과의 이 폭이 워낙 큽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우리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상당 부분 이들 주가가 올랐어요.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거 얘네들 EQ가 피크 아니야 라는 우려가 지금 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뭘 바라볼까요? 무조건 3Q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딱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서프라이즈네 좋네? 굉장히 좋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안에 딱 보면은 그 얘네들이 IR을 하지 않습니까? 발표하는 날? 그날 3Q와 4Q의 가이던스를 같이 붙여서 나와요. 이 가이던스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네.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번 2Q의 실적이 아니고 3Q의 가이던스 그리고 올 하반기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지금 이번에 실적 장세에서 실적 시즌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당연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건데 이번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부장님 네. 그 가이던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건데 네. 네. 저는 부장님이 지난주 가져오셨던 그 목재 가격 차트 있잖아요. 예. 반토막 났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산업재 소재 섹터가 예. 약간 좀 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 목재. 그러면 이번에 그 아주 이런 호실적을 발표는 하긴 할 건데 예. 최근에 이제 목재 가격도 이제 반토막 나고 하는 거 예. 보면 철광석도 약간 슬로우해지고 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좋은 실적이 나도 일단은 예. 약간 이렇게 좀 그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사실은 정확하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에이. 혹시 실적 좋게 나왔다고 또 뭐 좋게 나왔다고 막 보고서 나오고 그래서 흥분해갖고 좋다라고 하면서 그거 샀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감안하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딱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부장님 저랑 하실 때 그렇게
잇몸 만개한 웃음을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유독 오늘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속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정말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되게 유리할 이 멘탈이 같고요. 네.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화가 막 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얘기 하면은 네. 이게 화나실 분이 있고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딱 짚어주시니까 네, 그래서 약간 질투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질러스. 근데 부장님은 IMB. 뭐 저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패널로 나와서 뭔가 네네. 얘기했을 때. 네네. 근데 부장님의 그 어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한 네. 시청자들의 반응은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네. 예, 염려 안 하시고 그냥 소식껏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장님 네. 같은 고수분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얘기를 안 하는 네.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틀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얘기를 짚어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질투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박병재 부장님의 네. 그 목재, 목재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재를 사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하여튼 목재로 살펴볼 때 그런 산업재, 네. 그런 회사들 조금 이제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산업재 소재 이런 경기 민감주, 약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주가 이런 네.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각도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45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이 이게 지금 가파르게 그렇게 간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전체 장기적으로는 가파르게 갔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45도로 있다가 가파르게 오르면 빠지는 것도 가파르게 빠지고 여러 주가 다 그렇잖아요. 네. 바이오주 급등하면 급락하지 않습니까? 거의 ABC죠. 네, 급락을 했다가 네. 첫 반등을 세게 줘요. 이거 그래서 스캘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시점에 매수하는 스캘퍼, 거거든요. 단타쟁이들. 거기서 딱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네. 얘가 곧바로 위로 치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기 민감주에서 일부 종목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애둘러서 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찍어서 말씀드리죠.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재. 네, 목재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뭐 다 짚으셨나요, 우리 전문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네. 부장님과 함께 네, 네. 오늘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고 이번 주 혹은 뭐 이번 달 정도 어떤 종목으로 관리에 힘을 써야 될지 어떤 섹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까지 네.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월요 스페셜 한번 해봤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두 분께서 이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가는 거 이 상황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 대화들 계속해서 좀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네 지난번 뭐 박대박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대 수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걸 건망진다고 들지 마세요. 저는 트레이더로 제가 현업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의 수준의 저런 말씀은 제가 뭐 올 때마다 많이 배우거든요. 아까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챙겨서 보시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속에서 시장이 주는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부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올 때마다 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하시자고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 3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위기 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워낙 우리 시장에서 여의도에서 또 인기 있는 분들 두 분의 대화 두 분의 말씀을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